이준호 네. 원장님 뭐 워낙 좀 출중한 외모를 가졌습니다만은 네, 네. 본인의 그 외모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오를 했으니까. 아 저는 눈인 것 같아요. 눈? 네. 어. 그게 눈이 좋다가 아니라 저는 항상 사람을 볼 때 눈을 계속 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 이게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네. 이 연습을 계속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계속 눈을 계속 쳐다보면은 네. 상대방이 저를 항상 나쁘게 보질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한번 쳐다보시죠. 여기 심수진 씨부터. 저는 이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않아요. 느낌 어떠세요, 심수진 씨? 다정하고 좋습니다. 다정하고 좋다. 자, 그 다음에 쳐다보시죠. 김태리 씨 쳐다보세요. 쳐다보지. 한 5초 이상 쳐다봐야 돼. 계속. 아이콘택. 시간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리 씨가 눈이 출혈이 되네요. 오, 어떻습니까, 느낌이? 아, 역시 외모가 출중하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야, 이거 통하네. 그 다음, 홍효신 씨 쳐다보세요. 느낌 어떻습니까? 상담받는 느낌이 아, 어디를 고칠까?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역시 한번 쳐다보세요. 아, 저까지요? 네. 저런 모습이구나. 굉장히 저기 착한 모습. 그죠? 뭔가 다정다감하면서 착하고 순진한. 지금. 이걸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을 계속 보니까 외모도 출중하시지만 성격도 너무 좋으실 것 같은 그러니까 역시 눈빛의 성공, 눈빛 보는 게. 그러면 네. 그 성형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담도, 그 마음의 상담도 같이 할 것만 같아요, 환자를 만나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 왼쪽을 좀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